반가워요. 저는 럭시예요. 요즘 가상현실과 3D 같은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3D는 다른 말로 3차원이라고도 해요. 제가 3차원이라고요? 맞아요. 저는 3차원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곳은 3차원 가상현실이죠. 현실과 비슷한 가짜현실.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가상현실은 3차원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3차원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차원이 뭔지 알고 있나요? 차원을 새로운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차원은 쉽게 말해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예요. 영어로는 dimension이라고 해요. 3D란 단어도 숫자 3과 dimension의 앞글자인 알파벳 D를 합친 거예요.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볼펜을 들고 종이의 한가운데에 점을 찍어볼까요?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점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규칙을 정할게요. 그럼 이 점은 아무데도 움직일 수 없겠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점 하나를 0차원이라고 해요. 이제 한 뼘 밑에 점을 하나 더 찍어볼까요? 이제 이 점은 다른 점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선 하나를 1차원이라고 해요. 점이 한 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빈 공간의 점을 또 찍어볼게요. 새로 찍은 점 두 개와 처음 찍은 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납작한 공간을 2차원이라고 해요. 이제 눈을 감아봐요. 지금까지 점과 선을 그린 종이를 만져볼까요? 종이 위에 그렸던 점과 선이 만져지나요? 만져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납작한 종이 같은 것들을 2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2차원 2D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다시 종이를 볼게요. 종이의 빈 부분에 다른 점을 하나 찍어볼까요?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3개가 되었어요. 이제 처음 찍었던 점이 있는 부분을 접어볼 거예요. 이걸 3차원, 3D라고 한답니다. 3차원은 2차원처럼 납작하지 않아요. 제가 3차원 캐릭터이고 여기가 3차원 가상현실인 것처럼요. 저와 이 가상현실 그리고 3차원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이 세계의 선위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3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세계의 선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3차원의 지구에 태어난 3차원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상현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3차원이니까요. 그렇다면 4차원, 4D는 어떨까요? 혹시 4D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4D 영화관에서는 움직이는 의자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바람도 불고 향기도 나죠. 하지만 이건 진짜 4차원, 4D가 아니랍니다. 4차원은 그렇게 우리 눈과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 2차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을 전개도라고 해요. 이 2차원 전개도를 접으면 이런 3차원의 모형이 돼요. 그럼 이 3차원 모형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형들이 겹쳐서 어떻게 접어야 할지 모르겠죠? 이걸 제대로 접으면 4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어요. 4차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각 다르답니다. 우주가 4차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주는 5차원, 10차원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차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간은 우주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도 우주에서는 개미만큼 작은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저와 함께한 차원 여행 즐거웠나요? 언젠가 여러분도 제가 사는 이 가상현실로 놀러 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you